네, 안녕하세요. 김서철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오늘 찾아뵙는 이유는 프로 선수를 꿈꾸고 훌륭한 선수를 꿈꾸는 우리 어린 미소년 선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기회를 제공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약 1년간의 장기적인 그 피지컬 트레이닝 프로젝트를 계획 중인데, 그동안 많이 제가 언급해 왔지만 저는 유소년 선수 시절에 체계적인 훈련을 좀 받지 못했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프로에 갔을 때 프로 선수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부상이나 몸관리나 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 그다음에 또 독일로 진출했을 때 피지컬적으로 준비가 안 됐다라는 거를 직접 몸소 느끼면서 받았던 그러한 경험들을 떠올려 보면 그 부족함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현재 성장하고 있는 선수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속 생각해 왔고, 이게 하나의 프로젝트라고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가지고 만든 건데,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선수들의 데이터를 제가 확인을 할 거고요. 저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여러분들이 좋은 방향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사실 축구뿐만이 아니라 야구도 좋고, 농구도 좋고, 뭐 테니스도 좋고, 뭐 모든 스포츠 분야 가리지 않고, 골프도 좋고, 훈련 프로그램에 함께 하고 싶은 선수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이 코로나 상황을 봤을 때에는 많은 과정들이 비대면으로 진행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저 또한 카타르에서 시즌 중이기 때문에 사실 실시적으로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고, 제가 시즌이 끝나고 한국에 갔을 때 만나뵐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번 프로젝트에서 선수들의 트레이닝을 책임질 그 스파르타 사이언스라는 시스템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100만 개 이상의 방대한 표본 측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신체 능력을 평가합니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신체의 강점과 약점과 부상 위험성을 식별하고 개개인의 신체 특성에 맞는 부상 예방 및 운동 능력 향상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처방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하나만 있다면 장소에 상관없이 혼자서 트레이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장 장점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훈련하는데, 개인 운동하는데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친구들이 많은데 저한테도 굉장히 많은 연락이 오는데,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영상, 그다음에 훈련 프로그램, 주기적인 관리, 그렇기 때문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프로젝트는 국내외 피지컬 전문가들이 함께 선수들에게 피드백을 제공할 예정이고요. 뿐만 아니라 다른 특별 게스트들 또한 제가 직접 모셔서 직접 트레이닝을 같이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체계적인 훈련 프로그램에 함께 하고 싶은 선수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좋은 기회를 여러분들 꼭 놓치지 마시고 꼭 참여하셔서 더 높은 단계의 선수로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고요. 지원 방법 및 자세한 안내 사항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